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불공기도 널리 부족함 없이 풍성에 많은 공양을 올리는 보공양이지만 공양의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보혜양 지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천일교도 천일법문 제 163회차 오늘은요. 법요지 527페이지 중생구제의 소원을 크고 원만하게 이루겠다라고 다짐하는 대원성치진원, 또 부족한 음식을 널리 보충해드리는 보궐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그럼 먼저 불보살님들과 중생구제의 소원성취를 크게 기원하는 대원성취진원인데요. 대원성취진은 옴마모카살바다라사이다야 시베옴마모카살바다사다야 시베옴 옴마목 살바다라사이다야 시베옴 반드시 관세음보살과 같이 일체를 건너 앞서서 아름다움을 깨달음을 승취하겠나이다. 대원성취다라고 하면은요, 커다란 원을 이루겠다는 것이지요. 모든 불보살님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으로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일체의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만일 진열을 스스로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번뇌에 물들지 않으면 성인이라 칭하고요. 그는 모든 고통을 떠나서 열반락을 증득하게 될 것이지요. 그러나 만일 번뇌를 따라서 악을 지어서 그것에 얽히고 또 전도가 되면 그것은 중생이라 범부라 그렇게 되면 삼계에 빠져서 갖가지의 고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그 혼탁함이 덮여서 진열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조선 인종 때 문신 홍서봉의 집안은 어려서부터 매우 가난 했고요. 또 채소죽도 제대로 변변히 먹지를 못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굶는 날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여종을 시켜서 생선을 사오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생선은 물이 한물 간 것이었어요. 잘못하면 식중독을 일으킬 것 같아서 여종에게 물어보지요. 생선이 얼마나 더 많더냐?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를 뽑아서 여종에게 건네주면서 남아있는 생선을 모두 사오너라 하고는 그 생선을 사다 모두 땅속에 묻어버리지. 그러한 어머님 밑에서 자란 홍서봉은요, 훗날 영의정까지 올랐는데요. 과연 어떤 스승 밑에서 어떤 가정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많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죠. 다음은요,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이 혹시 부족한 음식이 없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보충해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보궐진원인데요. 보궐지는 홈물로이로사야무케사바하 홈물로이로사야무케사하 홈물로이로사야무케사바 반드시 두려움과 번뇌를 씻고 닦아내어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지요. 다만 그 스스로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지혜가 밝아져서 무명에 덮였던 것을 벗겨내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선은 깨달음으로 근본을 삼는데 깨달음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뿌리로 인해서 모든 공덕의 나무가 자라서 마치 열반이라는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와 같이 마음을 관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일찍이 어머니를 잃은 좌건은요. 어린 시절을 계모 밑에서 보내게 되죠. 어느 추운 겨울날 아버지 따라서 이제 먼 길을 나섰는데 좌건이 너무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꾸중을 하셨죠. 아, 웬 사내 자식이 그렇게 참을성이 없는 거? 좌건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심상치 않게 여긴 아버지가 아들의 옷을 만져보고는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무리 만져보아도 믿기지가 않는 헛기업의 아주 얇은 옷을 입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추운 날에 어찌 헛기업 옷을 입히다니. 그동안 새 아내가 자신이 낳은 자식들에게는 솜을 넣은 따뜻한 옷을 입혀주었고요. 좌건에게는 얇은 옷을 주었던 것을 그 아버지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태까지 아내에게 속은 것에 화가 난 아버지가 당장의 집으로 되돌아가서 따지려고 하자 좌건은 말고삐를 붙잡고 애원을 하게 되죠. 아버지, 어머니를 내쫓으시면 안 됩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참지 않으시면 당장 동생들이 또 다른 아버지 밑에서 서름을 당하지 않겠는지요. 이렇게 생각이 깊었던 좌건은 이 다음에 자라서 결국 공자의 7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결국 되었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역시요. 번뇌를 없애기 위한 지혜를 찾아서 아름답고도 가치 있는 삶의 기운을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봉 제 16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